또 하나 만들 거야. 뭘 만들 거냐면은, 너도 눈치 챘겠지만 리드 로그아웃. 네. 뭔지 모르겠어. 이거에 그냥 이거에 반대야 그냥. 어. 리드 로그아웃. 이거는 너무 많지. 아니지, 없지. 요 두 개 말고 없네. 저거. 아. 내가 로그인 상태인데, 로그인 네. 하려고 해. 안 돼야 돼. 네. 로그 아웃 상태였을 때만 접근해야 되는 페이지는 뭐야? 이거지. 네. 이거고, 이거고, 이거지. 이해되니? 네. 그러니까 이거는, 위에 거는 뭐야? 이런 상태면은 얘를 피하는 거잖아, 그치? 네. 그러니까 이런 상태 빼고 다 얘를 만나게 돼 있어, 맞지? 네. 얘는 뭐야? 이런 상태에서만 얘가 실행돼야 되지.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이렇게 해야 돼. 이게 뭐냐면은, 잘 봐, 어려워. 만약에 액션이 이거면 뭐야? 여기가 실행되지. 네. 이거면 여기 실행되지. 이거면 여기 실행되지. 이거면 여기 실행되지. 디폴트는 뭐야? 없다.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때 뭐야? 여기 실행되는 거. 아, else 같은 거구나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뭐야? 그러면 얘가 실행되면서 네. 실행이 안 돼. 근데 얘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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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하면 뭐야? 요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빠져나와서 요걸 되는 거. 여기 지금 여기 리턴이 있잖아. 네. 여기는 리턴이 없는 걸 주목해. 브레이크만 그냥 맞으면 빠져나가는 거. 네. 그럼 이제 뭐 해야 돼? 이게 참이면 뭐야? 로그 아웃 후 이용해 줄 때 이렇게 가야겠지. 네. 그러면은 이제 뭐 빼면 돼? 이미 로그인 되었습니다.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. 이해가 돼? 네. 해볼까? 내가 로그인 후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. 그럼 뭐가 나올까?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. 보이지? 네. 다음에 또 뭐 있어? 뭐라고 해? 조인? 아니, 아, 조인. 근데 그런 건 없어, 지금, 아직은. 아. 어. 이제 로그아웃. 이걸 왜 하는지 알겠니? 네.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, 응. 저 아까 로그아웃 인터셉트에서 그 리턴 다음에 브레이크는 브레이크. 하실 할 필요는 없지. 네. 그치, 어차피 리턴 하면 뭐야? 리턴 하면 나가버리니까. 근데 약간 안 해도 돼, 사실. 안 해도 돼. 안 해도 되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냥 하지 말자. 그냥. 하지 말자. 안 해도 되는데 약간 네. 나의 습관이야, 그냥. 뭔가 브레이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거지. 약간 여기가 결이 달라. 이거는 뭐야? 얘네 빼고 다 얘를 만나게 돼 있어. 네. 근데 얘는 뭐야? 얘네만 요걸 만나게 돼 있어. 잠깐만. 네, 정리. 네. 이걸 대체 왜 했을까? 인터셉터? LED 새로 기능 하나 추가될 때마다 체크해주는 것도 귀찮고. 그치. 아, 맞아. 그러니까 뭔가 공통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이유 있잖아. 네. 은행에 오는데 복면 쓰고 온다? 그러면은 얘네들이 뭔가 상황을 고객한테 뭐 주민등록증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. 네. 애초에 누구 선에 걸러줘야 돼? 여기 선에서 걸러줘야 되잖아. 근데 여기서 안 걸리면 어떻게 돼? 얘네들이 다 호신술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은행 강도 지천을 뭐 배워야 되잖아. 네. 어. 그리고 직원 들어올 때마다 계속 시켜야 되지. 어, 그 너무 귀찮잖아.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한데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. 무조건 해야 되는 일. 네. 그런 거는 앞쪽에서 살짝 걸러주는 게 좋다. 여기 인터셉터. 인터셉터가 약간 납치한다. 가로챈다. 가로채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네. 지금 차용차 몇 명 있어?
둘이요. 세 명. 아, 셋이구나. 어, 그렇지. 근데 빅보 액션까지 있으니까. 그렇지. 근데 맨 처음 녀석은 필터링 해주는 녀석은 아니고 네. 어떤 정보를 보강해 주는 거야. 이런 정보를 더 보강해 주는 녀석. 그렇지. 네. 어. 나머지 녀석들은 뭐야? 나머지 녀석들은 정말 필터링 해주는 거야.